쿠키 와요. 병원에 왜 오시죠? 아니 와이프 감기 걸려요. 애랑 감기 걸려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감기 걸리면 지약이라고 빨리 고쳐야 돼. 그러니까. 몸이 더운 나라에 있다가 한국이니까 이게 사계절이 있으니까 제가 잘 알겠죠 이거는 진짜. 아이고야. 편도가 보고 있어요. 편도선이 특히 환절기일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물 자주 마셔야 되고요.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지. 그러니까 체온 관리 잘하고 물 자주 마시고 아주 심하면 병원 오고 아니면 그렇게 집에서 잘 해도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심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 그 유명한 소문시장입니다. 네. 오. 아, 이번에 버스킹 한다고. 와, 경연이 아니라 대회가 아니라 시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이렇게 버스킹 하는 것도 좋네. 버스킹 곡은 아델 노래. 대박이. 이 노래 어려운데. 소리. 대박이다. 소리 넘치시네, 진짜. 귀엽다. 재밌네. 뭐? 피아노 맞췄어야 돼. 어, 어떡해. 한만 오빠. 어, 진짜 피 많이 내린다. 아, 진짜 피가 많이 온다, 야. 고용 못하죠. 이러면 버스킹 못하죠. 근데 좀 저기 뭐 이렇게 지붕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서진 않고. 아, 그치. 사람들이 없으니까. 웃겼네. 진짜. 진짜 매니저. 아니, 어머 정말 어떻게 해요? 정규 씨 매니저 합시다. 잘 어울려요. 아. 좀 깔지도 않았네. 네. 아름답다. 전화해야지. 아, 근데 우리 지금 매니저님 심각해요. 어? 지금 무대가 없어요, 무대가. 여전히. 여보세요? 네. 재명 씨, 그 여기 취소됐지요? 네. 아유, 취소됐네. 전도 안 가나. 아, 그래요? 아이고. 아, 진짜? 취소? 아시아는 경우는 어떤가? 어? 아시아는 경우는 어떤가? 근데 솔직히 노래하고 싶어요. 진짜. 이게 처음이니까 노래하고 싶지. 다음 주에 뭐 더 좋은, 더 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겠죠. 뭐. 응, 맞아. 다음 주에 뭐 오면 되지. 아이고, 아쉬워라. 아빠, 잠깐 나갈게요. 알겠습니다. 보험계약에 안기 전에 이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여기 지금 이제 어디 가요? 달 만나라고요. 데리고 갈게요. 걸어서? 밑에서 버스 있어요. 나이가 그래도 시간이 좀 꽤 걸리는 거. 좋아야. 어, 간식 먹었네. 좋아야 먹고 싶은 거 있어? 나? 어? 어디? 네. 맞아. 과자 드리지. 아이고야. 아이 애기다. 애들은 그냥. 영상 아니면 과자죠. 맞아. 엄마보다 편히 좀 과자를 먹으면 영상을 보는 게 최고죠. 이거 하나 주세요. 오, 맛있겠다. 하나 음료수. 어, 그래. 가자. 누워. 천천히 먹어. 또 먹으니까. 엄마 데리고 왔어, 좋아? 응. 엄마도 데리고 싶어서 매일매일. 애들이 엄마를 굉장히 의지하고 좋아하는 게 보여요. 응. 맛있어? 응. 많이 먹어. 응. 오빠 나와는 집에 왔으면 네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밖에 안 할 거야. 오빠 대신. 아, 야채 먹어야 돼. 김치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다리한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거짓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몇 번 왔으면 좋겠어라고 뭐 매일매일 하고 싶나 뭐 일주일 두 번 하고 싶어 뭐 일주일 세 번 세 번 그 매일 오면은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사야 돼 응 알았어 엄마 열심히 노래할게 애들이 다 엄마 팬이네요 한국 이제 아이들의 엄마가 됐을 때 또 좀 걱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네. 엄마는 외국 사람이니까 아마도 뭐 다른 애들을 놀릴까봐 그냥 그것만 걱정했어요. 애들도 엄마 걱정하지 마요. 애들은 괜찮다고 안 놀렸다고. 엄마는 외국 사람이니까 안 부끄럽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아이들이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어디예요? 아, 가요제. 예. 가요제. 놀랐어 가지고 사진에서 여기 나왔어. 첫 번째 7번. 여기 나와요? 네. 7번 7번. 좋다. 번호 좋다. 저희도 밥을 항상 챙겨 먹는데 네. 여기 이때는 없었으니까 네 없어가지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시간 없어서 그냥 또 쉬라고 근데 또 노래하기 전에 밥 먹으면 또 목소리 안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안 나올 때 네, 조금만 맞아요. 먹어야 돼요 조금만 먹어야 돼요 매니저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매니저는 처음 봤어요. 죄송한데 양보 없을 때 제 매니저 하실래요? 항상 가요제 같이 애들랑 같이 주말에 주말 주말에 애도 봐야 되고 네. 부인도 챙겨야 되고 네. 바쁘다. 쉴 틈이 없네요. 경규 씨가 바쁜 분이 아니네요. 보통 뭐 연예인의 삶이라 저렇습니다. 저도 저렇게 먹어요.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전인가요? 가요제 시작. 사람 1등 모아. 1등. 아. 오 사람 진짜 많았어. 아. 대박. 이런 거 긴장 안 해요? 긴장했어요. 멋있다. 그럼 이게 다양하고 이 전국에서 몰려오나 봐. 예, 네, 다 전국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7번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방금 경주에서 오셨어요. 이미키씨입니다. 오, 미키씨다. 아, 우와. 노래 매너 좋네. 진짜 카리스마 있다. 그냥 이렇게 무대를 휘어잡는 네, 존재감 네. 있어요. 정말 잘해요. 아, 신나고만 우리 부인님 신나셨어. 근데 부인기 되게 좋아요. 오.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와, 박수 많이 나온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7번 박수 진짜 많이 나왔어. 어머니도 오셨어요? 자랑스러웠겠다. 오늘도 역시 가족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가 번호 7번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야, 노래 끝나고 가족들한테 가는 거야. 자랑스러웠겠다. 뭐 결과 좋은 결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주변분들이 아, 주변분들이 반응이 좋은데 인정이 있네요 네, 오늘의 주인공들을 무대 위로 좀 모셔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 대표 팀장님 김지성 참가번호 7번 이민기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인기상 전달하겠습니다 트로피와 상금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죠 인기상 하나 줬지만 경연을 펼쳐주고 어, 상금이 있어 네. 50만 원 그래도 인기상은 큰 상이에요 근데 인기상은 의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상태 대박 오늘도 뭐 기분 좋으세요? 네 좋죠
잘했어. 다른 사람도 엄마 씨는 어때요? 네? 어때요? 저는 썩 좋지는 않아요. 어. 아, 솔직하시네. 안 좋지만 아깝지만 다음에 또 유심히 만드는 거. 자, 그래. 그죠? 김민수 다음에도 유심히 하면 되죠? 네. 그렇죠, 뭐.